Can you hear me? Okay. Yeah, very good. 예, 부산 외국어대학교의 유덕천입니다. 예, 뭐 시간이 그 상당히 그 한정됐기 때문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다루기는 주제는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입니다. 아, 사실 그 예, 이쪽 연구는 제가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그 먼저 그 발표를 하신 남정국 선생님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데, 제가 그 기존에 실크로드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이걸 방향을 좀 바꿔가지고 기존에 16세기 그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에 관한 연구는 레판토 해전과 관련해가지고 그 김웅정 교수 그다음에 이학수 교수 두 분의 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들은 대부분 다 기존의 영어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자료도 있습니다만 그러셨고 그러다가 사실 터키어 자료를 보충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실 그 16세기에 보면은 지중해 양대 세력이 있었죠. 동중이 지중해 오스만 투르크, 그 다음에 서중해 이베리아 반도를 통일했던 그 스페인 제국이 있었습니다. 양대 세력, 이슬람권을 대표하는 오스만 투르크하고 기독교권을 대표하는 그 스페인 간의 하나의 그 각축장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우리 그 역사학의 교황이라고 할 수 있는 아날레콜의 대표자 페르낭 브로델이 그 유명한 그 페르페 2세의 시기 그 지중해에 대한 그 대작을 남겼습니다. 그 사실 제 이 논문은 그 16세기 오스만 제국의 대지중해 정책이라고도 봐도 됩니다. 그래서 그, 이 오스만 제국은 그, 프레브자 해전에서 승리해가지고, 서서히, 동지중해의 백권 세력에서, 이제, 중부지중해, 그 다음에 서지중해로 확대를 시도를 합니다. 세력 확장을. 그러다가 바로 그, 몰타 대공성전. 여기서 오스만 제국이 기존의 그, 승승장구하던 예, 몰타 기사단에 의해서, 패배를 하게 되죠. 사실 그 역사의 가정이라는 것은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의 경우 그 당시에 오스만 투르크가 몰타를 점령했으면은 아마도 역사의 판도가 좀 더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가정도 해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판토 해전하면 오스만 제국이 지중해에서의 그 뭐랄까 패권 저항을 완전히 실패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만은 이 당시 사료를 그 좀 면밀히 분석해 보면은 결코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에서의 그 지배권을 상실하지 않고 특히 동지중을 중심해서 이러한 지배권은 17세기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당시 사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제 논문에 그 서론 부분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그 몰타 대공선 공성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을 잠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중해 지역은 빛이 8000년경에 인류가 예리코에 정착하고 세계 문명의 요람이 되어왔다. 역사, 영어와 로망스러운 육지사이라는 의미의 지중해는 여러 이름으로 명명되었다. 로마인들에게는 우리의 바다, 투르크인들에게는 하얀 바다, 유태인들에게는 위대한 바다, 독일인들에게는 가운데 바다, 아랍인들에게는 중간에 흰색 바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위대한 초록이라고 불렸습니다. 인류가 창조한 수많은 위대한 문명들이 지중해권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생성되고 발전되어 사라져갔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 아나톨리아에서 트로이, 마케도니아, 그리스 도시국에서 페니키아, 카르타고에서 로마, 바그다드에서 안달루시아, 비잔틴에서 오스만 제국, 그리고 알렉산드리아에서 볼로냐. 이 모든 것이 세계 문명의 근간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스만 공국은 오스만 공국이 부르사를 중심으로 서부 아나톨리아 지역에 성립되자
어느 누구도 이 작은 공국이 시간이 흘러 세계적인 제국으로 변모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합니다. 프랑스의 구조주의 역사가 프레난 브로데는 오스만 공국이 아나톨리아와 발칸 지역에서 급격히 성장한 이유를 3세기에 걸친 노력, 오랜 투쟁, 투쟁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적이라는 규정에 대해서는 브로데뿐만 아니라 많은 서구 역사학자들도 오스만 공국의 제국화의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성립되었을 시기 지중해는 유럽을 포함해서 당시 경제적으로 뒤쳐져 있던 지역의 중심부였기에 오스만은 지중해에 대한 관심을 성립시키기부터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오스만의 체계적으로 진행된 경복 전쟁이 우선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행해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스만이 아나톨리아에서 영토 확정을 위해 정복한 첫 번째 공국이 카레시 올라르 공국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는데 이 공국은 차나칼레와 발르케스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나칼레는 해양으로의 진출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었고 발르케스의 경우 발칸 지역의 진출을 위한 역시 교두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성립 시기 지중해권에서 이 상업 및 교역 활동은 베네치아, 제노와 그리고 피렌체 같은 이태리 도시 국가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땅의 국가들은 지중해뿐만 아니라 에게해와 흑해 지역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의 국가들은 지중해에서의 교역활동을 일반적으로 직접 수용했고 에게해와 흑해 지역에서의 활동을 직접 하거나 이곳에 설치한 대리상을 통해 수행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도 초기부터 이상의 국가들과 교역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스만이 14세기부터 지중해 동부 지역을 지배하게 되면서 베네치아와 조화하게 되었고 그 영향력을 제어하면서 흑해와 동부 지중해 국가들이 베네치아에 주었던 특권을 회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중해의 가장 중요한 해양수로의 하나로 성장한 오스만 제국은 지중해가 갖는 경제적 측면에서의 중요성 때문에 동부 지중해를 거점으로 해서 중부 그리고 서부 지중해로의 팽창 정책을 전개하게 됩니다. 당시 오스만은 지중해 지역을 지배하면서 단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보다는 지중해권 국가가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교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 오스만 제국의 이러한 팽창 정책은 기독교권을 포함해서 당시 서부 지중해의 대표 세력인 스페인 제국과 필연적인 충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 결과 16세기 지중해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해 프라베자 해상, 몰타 공반조항, 그리고 레판토 해전과 같은 타양사의 핵을 구할 수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시기 연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기간된 영어나 한국어 자료를 기준으로 한 레판토 해전과 관련된 연구가 있지만 전지 자료를 참고한 연구 성과는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현지 터키어지라도 활용해서 16세기 오스만 제국과 지중해에 대해 총체적으로 살펴본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중해에 대한 총체적으로 먼저 16세기 초 지중해 정치 상황과 오스만 제국의 승리를 가져온 프레베자 해전에 대해 살펴보고 이어 오스만 제국의 지중해 장악과 유럽사의 큰 핵을 구웠던 몰타 공방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판토 해전과 그 이후에 오스만 제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 바로 그 몰타 공방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65년 5월 18일에서 1565년 9월 11일까지 중부 지중해 지역에서 위치한 몰타 섬을 둘러싼 오스만 제국과 성 요한 기사단 사이의 공방은 후세에 The Great Siege라고 그러죠. 몰타 공방전이라고 불리게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볼테르가 몰타 공방전 다음으로 널리 알려진 사건은 없다라고 평가했을 정도로 16세기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1560년 게르바섬 해전에서 오스만 제국에 대패한 스페인 군대는 이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오스만 제국 군대의 불패 신화를 깨뜨렸고 1571년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하면서 지중해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전쟁은 소수의 병력이지만 해상전, 육지전의 프로 중에 프로였던 기사단과 동시대 세계에서 최강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육해군이라는 정예병들 사이에 벌어진 치열한 전쟁이었던 점 이상으로 중대한 역사상 의미를
여러 가지 이유를 지니게 되는 사건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오승환 원정군은 함선 약 200척과 약 4만 8천 명의 장병, 여기에는 그 육상 병력이 약 2만 5천 명이 포함됐다고 합니다. 원정군의 총 지휘자는 슬라이만 대제의 대리인이었던 무스타파 파샤, 해군 부대의 지휘는 피알레 파샤, 그리고 북아프리카 해적단을 지휘하는 투르크트 제독이었습니다. 한편 성유한 기사단의 경우 49대 총장 장 빠르조 드 발라타가 총 지휘관이었고 주력군을 형성했던 몰타 기사단 이외에도 몰타의 민병대, 스페인, 프렌치 공화국, 게네바 공화국 그리고 사보이아 공화국도 참여를 했습니다. 연합군은 총 6,100명의 군인과 9,000명의 민간인 병력 수로는 오스만 제국이 압도했던 정도입니다. 하지만 오스만 제국은 수적으로 열세였던 성유한 기사단이 이끄는 연합군의 참패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몰타 공승전이 갖는 역사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전쟁이 유럽이 중세에서 근세로 변천해가는 경계적인 시기에 일어났던 전쟁입니다. 바야흐로 기사의 시대가 저물어가려 하는 타던 때 십자군 기사단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혼자의 힘으로 사실상의 마지막 전쟁을 치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기의 발달이 전쟁의 시스템화와 산업화를 불러일으키면서 공포의 화력과 별 모양의 능보가 지닌 방어력 간의 우열이 공성전의 귀추를 제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공성전은 그 전형적인 전쟁사 중에 하나로 꼽힙니다. 두 번째는 이 전쟁이 지중해 해상교통, 더 나아가서는 지중해 세계의 패권을 다투는 것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동지를 사실상 제압하고 이후에도 바다와 육지에서 격렬한 공세를 지속하던 오스만 제국의 위협에 맞서 지중해를 지키던 최전선의 보루, 그것이 바로 몰타섬과 기사단에 기록된 인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전쟁이 오스만 제국의 위세가 절정에 달하는 시기에 일어났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슐레이만 대제의 강력한 전제 통치 아래 범이슬람 세계 국가를 건설하는 데 성공한 오스만 제국의 팽창은 육지에서의 빈포위, 바다에서 몰타 대공방전을 거친 후 대제 사후에 벌어진 레판토 해전에 의해서 드디어 저지되고 맙니다. 그후 유럽과 이슬람 사이의 역학 관계는 대항해 시대의 진전에 따라 서서히 역전을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일본 학자가 쓴걸 인용하는데 아르사카 준이라고 역사공상이라는 그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셨다시피 몰타 공방전은 유교 장악을 위한 이슬람권과 기독교권과의 전쟁에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몰타 점령에 실패한 오스만의 슬레이만 대제는 제네와 공화국이 반 오스만 첩보를 몰래 기사들에게 제공한 등 이유로 네알레 파시로 하여금 에게의 제노바 용태였던 키오스 섬을 점령하게 합니다. 오스만의 키오스 정복은 몰타 공방전 패배에 대한 일종의 보상이었다고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지중해 서부로 향한 오스만 제국의 해양 진출의 동시를 또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스만 제국이 중부 지중해에 대한 지휘권을 상실했던 문제는 재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명확하지 않은데 1580년까지 오스만은 가공할 만한 해군의 공군력을 가지고 있었고 비록 오스만이 몰타 점령에 실패해 중부 지중해 지휘권 장악은 실패로 끝났지만 동지역의 상황은 가변적이었습니다. 당시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오스만의 갤리선 함대는 1438년에서 1571년까지 성공적인 임무를 수행해왔고 오스만은 지중해에서 가장 강력한 해군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스페인은 자국 내그 모리스코스의 후손들과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 제국의 존재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었고 빈번한 해적들의 약탈과 서지중해에서의 오스만 함대 출현으로 인해 그라나다 지역이 추격상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1565년 체포한 3명의 모리스코 스파이를 통해 오스만이 몰타 점령에 성공할 경우 그라나다 해안을 점령하는 계획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대비책이 없었다면 그라나다는 오스만 지역과의 또 다른 전쟁터로 변모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레콩키스타가 아직 종료되지 않았기에 오스만족의 충돌은 스페인의 심장 부로까지 확대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1570년 오스만 제국이 레판토 해전에서의 패배로 스페인은 이러한 두려움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제가 그 결론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세 대륙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땅의 대륙을 연결하고 있는 지중해는 분명 바다라는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중해 역사를 통해 볼때 다양한 민족, 문명 그리고 국가들이 이 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렇게 보면 지중해는 바다 이전에 하나의 영토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튀니지의 위대한 역사 철학자 이븐 할빈의 지리는 운명이다라는 말은 바로 지중해의 역사가 이를 증명해 줍니다. 왜냐하면 오랜 역사의 비중 속에서 지중해 주변에 성립된 문명들은 이 바다가 적용하는 조건에 순응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바와 같이 지중해는 지리적인 측면에서 주로 유럽 대륙에 성립된 문명들이 지배했던 영역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이 바다를 네로 만들어 버렸고 그 아래는 비잔티 지역은 주로 지중해 동부를 지배했습니다. 14세기 초 서부 아나톨리아에서 성립된 오스만 공국은 짧은 기간 만에 성장하여 제국으로 발전했습니다. 오스만은 정복 정책 수행 과정에서 무엇보다 먼저 북쪽에 위치한 비잔틴 제국을 우선시했고 전국에는 이해와 접촉을 가져오게 됩니다. 오스만국이 성립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카레스 올라르 공국이 정복이 되었습니다. 이 공국은 해양을 배경으로 성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비롯해 해양의 밝은 지휘관들이 오스만 제국에 그대로 편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오스만은 첫 번째로 함대를 가지게 되었고 이후 해군력을 발전시켜 중해를 위시해서 바다에서 군사적, 상업적 역량을 키우기 시작하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이 출현했을 시기 지중해의 교역은 이태리의 도시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국가들은 동방에서 재화를 지중해를 통해 유럽의 항구로 운반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흑해와 지중해사의 교역도 이상의 국가들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오스만 제국이 강력한 새로운 해상적으로 힘의 균형이 오스만 제국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16세기 유럽 기독교권과 프레우자 해전, 올타 공손전, 그다음에 레판토 해전을 통해 힘의 균형균은 서주중해를 대표하는 스페인 제국과 동지중해의 강자 오스만 제국사에 어느 정도 변화가 있습니다. 제국의 패권은 17세기 말까지 계속이 됩니다. 먼저 그 기존에 그 발표하신 남정국 선생님이 그 동국사학에 좋은 논문을 쓰셨어요. 흔히 서양사에서 보면은 그 레판토 해전에서 패배해주고 지중해가 그 교역의 중심지가 아니고 바로 대서양 시대가 전개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그 당시의 사료를 보게 되면 이 지중해는 아직까지도 17세기까지도 오스만 제국이 주도를 하면서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